안 좋은 이름이라는 건 사주랑 안 맞으면 다 안 좋겠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이름이 저래, 왜 욕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 나쁜 이름이죠. 저는 웬만하면 개명하지 말라 그래요. 개명을 많이 해주면 제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경은입니다. 구미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예. 정말 그냥 자기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막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겠네요. 아니에요. 이름은 일단은 내가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사주가 운이 안 풀려서 이름을 바꾼다는 기준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되고요. 제일 기준 될 건 자기 이름을 불릴 때마다 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은행이나 관공서가 들어갔을 때. 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굉장히 싫은 사람들.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상호로 쓸 사람들, 누구나 그 이름을 들으면 한번 가보고 싶거나 또는 궁금해하는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름에서 힘을 땡겨야 되는 사람들, 연예인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저같이 상호, 이름이 상호인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땡기는 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름 중에 좀 안 좋은 이름도 있나요? 안 좋은 이름이라는 건 사주랑 안 맞으면 다 안 좋겠죠. 아, 그래요? 근데 특별하게 안 좋다는 이름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이름이 저래 또는 뭐 굉장히 나쁜 느낌이 왜 욕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 나쁜 이름이죠. 그리고 옛날에 불용문자를 보면 처음부터 뜻이 굉장히 좋은 한자들이 다 불용문자로 돼 있어요. 지금 시대는 불용문자라고 하면 살인을 뜻한다거나 뭐 짐승을 뜻한다거나 이런 한자만 아니면 불용문자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좀 한글로만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름도 개명도 하고 장명도 하는데요. 한글 이름이 좋다, 한자 이름이 좋다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한자 이름으로 할 때는 한글 발음, 한글 오행,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갖고 있는 획, 한자 뜻, 오행, 이걸 따지는 거고, 한글 이름은 한글에서만 수리, 오행만 따지는 거죠. 아, 발음하고. 개명할 때 선생님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저는 웬만하면 개명하지 말라 그래요. 아, 그래요? 개명을 많이 해주면 제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이 사람은 굳이 개명을 해도 그 힘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개명을 할 때는 이름을 바꿔서 어떤 힘을 보기 위해서 바꾸거든요. 네. 근데 자기 이름이 자기가 싫어서 바꾸겠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해줘요. 네. 자기 이름이 싫어서 바꾸는 거니까. 근데 이름에서 어떤 운을, 재물운을 보겠다거나 성진운을 보겠다면은 굳이 바꾸지 말라 그래요. 돈만 버리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꿀 때는 왜 바꾸냐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러면 가명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처럼.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명이나 가명을 불러주면은 굳이 호적상에 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